예, 이게 벌수정이란 말이요. 자, 물론 젓갈 부분도 있겠지.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야. 아스갈가리를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40박스, 50박스까지는 안 닦겠나? 이게 회전이 엄청 빠르대도, 회전이. 아, 이게 없는 듯 없는 듯 이게 계속 달린단 말이야. 없는 듯 없는 듯. 아, 이게 제가 늘 생각하는 이게 숫기가 정말로 빨라. 이거 숫기가 순을 깔아라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. 이런 거란 말이야. 왜 일단 이거부터 물어야 되지. 이게 지금 나빠요, 좋아요? 여러분들 봤을 때 나빠요, 좋아요? 농사 짓기 엄청 안 편할 것 같아요. 에이, 색깔 안날 겁니다. 이렇게 생각합니까? 그렇구나. 그렇게 생각해요. 이게 비료의 결과물일 것 같아요. 뭐의 결과물일 것 같아요? 이건 비료가 아니에요. 정말 현명해 지세요. 이거는 환기의 결과물이야. 환기의 결과물. 이거를 진짜 느껴야 돼요. 이걸 느끼지 못하는 한 매년 반복이야, 매년. 이건 비료가 아니에요. 제발 좀 느끼세요. 이건 업자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농민 그대들이 하는 겁니다. 그대들이. 아주 단순해, 아주 단순해. 겨울에 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순이 깔릴 때까지 환기의 이 범위를 계속 여는 시간, 닫는 시간, 그리고 이제 환기 높이지, 높이. 높이 이런 걸 계속 체크하면서 순을 깔아야 돼, 순. 순을 깔면서 비료는 어차피 2, 3차가 다르도 이잎 색깔, 대가리 굵기 이런 거 봐가면서 그냥 뭐 질소 어떻게 선택할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. 골물, 골물. 물의 이제 범위, 골물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줘야 되겠다.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환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.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. 이게 여기에 따라 물잔참이가 있니 없니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. 흰가루 어떻게 할래요? 환기를 많이 하면 흰가루가 빨리 오잖아.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뛰어넘지 못한 이상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 밭에 흰가루 덤탱이 써야 되지. 흰걸 찾아봐요. 그렇게 생각하면 이 밭에 흰가루 덤탱이 써야 돼. 왜 이걸 못 뛰어넘습니까, 이걸? 그렇게 따지면 환기를 많이 하면 식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 봤을 때 이게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 같아요? 물론 아스갈가리를 제법 땄기 때문에 주춤하는 건 맞아, 맞는데 이미 대가리가 풀려가 올라오잖아, 대가리가. 그럼 또 달리잖아. 지가 죽으면 안 달리겠지. 이게 여는 엇가리부터 벌참이야, 벌참이야. 벌수정참이야, 벌수정참이야. 충분히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? 왜 벌수정이 이렇게 계속 잘 될까? 왜, 왜, 왜? 환기를 잘하니까. 습한 데가 꽃가루가 많을까요? 적정 온도에서 꽃가루가 많을까요? 벌의 입장도 생각해보고, 습한 데 많이 다닐까요? 적정에서 많이 다닐까요? 그런 걸 생각해봐. 꽃이 많이도 필요 없어. 그냥 뜨면 뜨면 들어오면 돼. 제발. 배 대표, 당신 만나서. 진짜. 이런 나쁜 결과물 처음 마주했다. 이런 분도 계신데,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. 하고 싶지가 않아.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? 이게, 결과물입니다. 올해는 지나갑니다. 올해는 지나가. 내년은 어떻게 할래요? 후년은 어떻게 할래요? 제발, 제발, 뛰어넘으세요. 미안합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. 이 영상을 찍으면서 힘이 나야 되는데, 힘이 안 나, 힘이. 호불호가 나눠지니까 이상입니다.